안녕하세요. 노랑겸수함입니다. 얼마 전에 한 후배가 골전도 이어폰을 한게 끼고 왔더라고요. 사실 골전도 이어폰이 가격들이 좀 비싸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알리에서 샀대요. 그러면서 만원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면 싶어서 야, 너 링크 좀 보내봐 그랬는데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건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찾아서 알리에서 주문을 했고요.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개봉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요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게 제가 구입한 금액이 14,000원 정도? 14,000 몇십 원이었던 것 같아요. 약간 15,000원이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, 주문하고 도착하기까지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은데, 실제 골전도 기능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, 그래도 뭐, 이 정도면 가격 대비로다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,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, 일단 설명상으로는 얘가, 충전이 2시간인가 만에 충전이 끝나고, 그리고 완충되면 8시간까지 쓸수 있다라고 안내가 나와 있었고요. 뭐, 중국 제품들 늘 그렇다시피 사실 박스는 별거 없죠.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한 USB-C 타입이네요. USB-C 타입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, 이게 무슨 보증서 같은 것 같은데, 합격증 같은 것 같은데. 이거야 뭐 크게 의미 없는 거고, 이것도 크게 의미 없는 거고.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걸 텐데, 충전은 여긴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, USB-C 타입 충전하게 되어 있고요. 버튼 2개 달려 있고, 어쨌든 그 제품 상세 설명에서는 스피커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단순해서 뭐 따로 설명을 하기도 되게 애매한 그런 제품인데, 파워 버튼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, 이거 설명을 좀 봐야겠다. 잠시만요. 중국 내수용이라서인지 몰라도 기본적인 설명이 다 중국어로 되어 있네요. 물론 이거는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면 될것 같긴 합니다만, 전원 버튼은 이 버튼 3초 안 누르고 있으라는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볼까요? 켜졌군요. 켜지면서 바로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니까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달라는 것 같아서 제 폰으로 페어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링크 플러스 X4라고 적혀 있고, 저희 눌러서 등록 확인형으로 보고 등록이 됐습니다. 자, 일단 그러면 여기다 꽂고, 뒤에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, 이렇게
느껴져 있고요.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잘 들리나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. 일단 귀를 막지 않았으니까 당연히지만 잘 들리고요. 오디오도 잘 들리네요.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보기엔 좀 흉합니다만. 네, 이런 상태. 사실 제가 요즘에 이걸다가 전자책을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전자책 오디오 막 오디오 북도 잘 들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잘 들리네요. 오디오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, 음악 나오는 동안에 여기서 살짝 진동도 좀 느껴지네요. 이게 진동이 예민하지 않아서인지 뭐 얼굴에서 안 느껴지고요. 이거 소리 때문에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대보니까 요 대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진동이 살짝 느껴지는 거 보니까 괜찮네요. 지금 현재 배터리가 80%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하고요. 일단 여기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보시면 레노버라고 적혀 있어요. 레노버 띵크 플러스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실제 레노버 건지 아니면 이름만 같은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보면 설명서에도 레노버라고 하는 마크 보이죠. 아마도 일단 같은 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. 박스를 보면 여기에 레노버라고 있고 그리고 요 띵크 플러스에 보시면 I자에 빨간색 점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걸 보면 아마도 뭐 진짜 레노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아무런 의미 없이 허접하게 해놓은 것 같진 않아서 네. 일단 뭐 설령 허접하다고 하더라도 14,000원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일단 그 상부 설명 쪽에 보면 여기 대부분을 눌러도 뭐가 컨트롤이 되는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. 앞에 버튼이 플레이 스톱. 아, 여기서는 그 상품 설명에는 이 부분을 이 대부분 이 부분을 건드리면 뭐 볼륨 조절 같은 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.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볼륨 조절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일단 연결해서 음악 듣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. 전화통화를 한번 해볼까요? 딸내미하고 잠깐. 아빠 목소리 잘 들려? 이상한 거 없어? 아빠 새로 산 이어폰으로 좀 테스트 해보고 있는 거야. 알았어, 잘 자. 소리도 잘 들리네. 통화도 전혀 문제 없이 들립니다. 처음 연결될 때, 전화벨 소리 한 번은 폰에서 들리고 그 이후에 연결됐었는데, 첫 통화라서 그랬는지, 원래 이렇게 통화할 때 약간 늦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일단 여기까지 크게 문제 없이 들 수 있는 14,000원 주고 산 골전도 이어폰이랍니다. 감사합니다.
불안감 좀 했습니다.